더블리그룹의 미래연구, 한국개발연구원이나 국회 미래연구원이 분석한 대한민국의 미래.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나 국회 미래연구원은 넓은 의미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를 연구하는 기관들입니다. 2019년 4월 국회에서 개최된 국가미래예측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미래전략과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06년 국가비전을 설정하기 위하여 여러 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국민들은 노후생활보장이나 고용안정에 큰 비중을 둔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2006년 당시 대한민국은 이미 교육규모나 정보화지수 그리고 자동차 생산 등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 대학 교육의 사회 부합도, 노사 관계 등에서는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006년 설정된 국가비전 2030 체계도에 의하면 국가비전은 함께 가는 희망항공으로 하고, 세부적인 전략으로는 성장 동력 확충, 인적 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 비전과 전략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과거 성장에 집중하던 정부의 역할을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 바꾸고, 양적 투입 위주의 성장 전략을 균형 성장으로 변경하며, 가족과 공동체에 의존하던 복지 전략을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며, 물적 자본 중심의 재정 운영을 사람 중심으로 변경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비전이 완성되면 2020년대에 대한민국은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하여 1인당 GDP는 8만 달러, 국가 경쟁력은 12, 그리고 삶의 질은 12위권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KDI의 글로벌 경제 실장 등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한계점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15년 전에 비하여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었는데요.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감소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저성장과 저고용이 지속되고 있고, 불평등과 불안정도 확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였고, 차세대 성장 동력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제 개편도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고, 청년 실업의 만성화로 청년 일정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도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ODA 규모도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하여 충분히 확대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기조를 본다면 부동산 가격도 충분히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청년들에 대한 주거복지 등도 충분히 확충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로 갈등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 국가 비전 2030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혁신 전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규제 개혁과 경쟁 촉진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성공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발굴하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공공조달 시장은 개방하고 외국인과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 전략과 세부 항목의 달성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